have some form of control still, making our constant binary choices and voicing our equally shallow opinions more loudly or quietly. Most people can't even decide what color to wear or which burger to eat. What does it matter, man? Autonomy is an illusion. Autonomy is an illusion.나 이거 잘 잘리지도 않고 나 수명도 이거 엉망이고 날 교체하다 이거 오늘 시간 다 못하겠네. 아이씨 진짜. 아이씨, 분진가루 때문에 뭐가 죽겠네. 아, 불꽃 덜 튀고 분진가루 덜 튀는 거 없나? 아이씨. 고생 많아. 분진도 많이 나고. 그래. 분진도 많이 나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래. 플라스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그래. 아, 이거 봐라. 이거 공구브라더스인데 이거 맨날 이거, 이거 맨날 날 좋다 잘 잘린다 이거 말뿐이지 뭐. 이거 직접 안 보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말뿐입니다. 이거 말만 해 맨날. 아, 이럴 거면 나 직접 와서 좀 보여주든가. 안 그래?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티롤릿에서 나왔고요. 뭡니까? 예, 저희 티롤릿 한국 본사에서 나왔고, 이제 저희 절단석을 한 번씩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직접 이렇게 제가 시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도움을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편에서 저희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던 티롤릿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번 편에 이제 절상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이제 수직 절단에 최적화된 실버 절단석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들이 너무 좋으셨고 저희가 600분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 반응들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티롤릿에서 14인치 이제 고속 절단기라고도 하죠. 이제 카팅기라고도 하는 이 절단석이 또 새로 나와서 저희가 또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타 브랜드들의 절단석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정말로 감사하게 티롤릿 한국 본사에서 이 서울에서 또 대구까지 직접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와 주셨다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 까먼. 예. 아, 잘 있으셨죠? 아, 잘 있었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 잘 지냈고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네. 먼 길을 또 내려와 주셨는데, 오늘 또 간단하게 또 한번 이 저희 영상을 임하는 또 자세라든가, 저희 오랜만에 구독자분들 뵈는 거니까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공구 브라더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이과장입니다. 네.
네, 아 지난번에 또 저희 공구브라더스 영상 촬영 이후에 네. 또 어마어마하게 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티롤리 실버가 살짝 대박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피드백을 네.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았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속 절단기 날이죠. 네. 14인치 절단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또 이거를 나눠주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교 영상 테스트를 일단 보여드리고 네. 공구브라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특별한 이벤트라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대충? 절단석에 대해서 나도 좀 사용 방법을 좀 듣고 싶다. 절단석 또 시연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 모재에 가장 알맞는 절단석들을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은 이 절단석을 예.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알맞는 절단석을 좀 추천받고 싶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티롤리 본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 드려서 와 직접 예. 가주신다고요? 예.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 넘어서서 티롤릿 한국 본사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사용도 해봐드리고 많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벤트는 이벤트고 오늘 이제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렇죠. 이제 네. 또 잘라야 됩니다. 이 지금 4인치 5인치 같은 경우는 자르기가 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르다 보면 날이 따르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해봐 드릴 제품이 지금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만큼 큰 절단석이 언제까지 따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고를 해주신 만큼 이 값진 영상이거든요. 이만큼 비교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남아있다는 게 정말 값진 영상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또 화이팅해서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절단석의 종류를 첫 번째로는 지금 제일 절단석이랑 그리고 이쪽에는 레지본 절단석 두 개를 비교할 거고요. 이게 지금 한 절단석으로 지금 6T의 각관을 자를 건데 이 각관을 자르다 보면은 절단석이 따라서 안 잘리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누가 더 많이 자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잘릴 때 불꽃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와 분진 가루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초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상은 빨리 가기가 될 거예요. 본인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 자 이제 오늘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나요?
아니 해가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 해가 이쪽에 있어요. 4인치랑 5인치를 잘랐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 게 정말로 한 장을 소비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 지금 전국에서 이 고속 절단기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아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잘라봤는데 결과를 떠나서 결과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까지 와주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에 아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니 이런 결과물을 내고 싶어도 이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아,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잘랐는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과는 뭐 조심스럽게 티롤리시 티롤리시? 1등 1등? 어, 저도 마찬가지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5가지의 14인치 절단석을 같은 모재로 잘라봤었는데 결과물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지본 같은 경우는 29컷 절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연마 같은 경우는 지금 48컷 그리고 이제 에이스 이게 좀 약간 복병이었는 것 같은데 에이스가 지금 66컷 그리고 3M 저 그린 녹색 돌이 지금 57컷 그리고 티롤릿이 85컷 나왔네요. 야 아니 근데요 티룰릿이 제일 많이 나온 거 맞는데 제가 절단되는 걸 보니까 또 절단되는 속도는 또 3M이 조금 빨랐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돌 3M이 근데 컷수는 물론 티룰릿이 많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 금액 대비 이제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3M 저 푸른 돌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원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티룰릿은 지금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티롤리스는 현재 한 5,000원 정도면 시중에서 한 장에? 예예 아 근데 에이스랑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 맞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테스트 해보면 편차가 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한 장으로 같은 모재를 선택을 해서 잘라봤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하려면 한 박스를 꺼내서 한 박스에 있는 모든 수량을 똑같이 잘랐을 때 그 평균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아니 다음에는 예. 박스 세계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박스를 다 까가지고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생각을 좀 깊게 원하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진짜 아침부터 지금 해질 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혹시나 14인치 티롤리 절단석을 보시고 나는 지금 절단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티롤리 한국 본사에서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한번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제품도 한번 써보고 싶고 이러신 분들 있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요 신청을 받고 나서 10분 정도를 뽑아서 한국 본사에서 진짜 직접 갈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짧진 않았지 길었지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티롤리 화이팅 하면서 마칠게요.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하나 둘 셋 티롤리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